안녕하세요. 북악하늘 작은 도서관의 북악하늘 찍인 임명진 관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영상을 통해 인사를 나누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북악하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북악하늘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이 있는 곳이 북악 스카이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의 주소도 북악선로에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로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로는 책북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로 즐거울 낙자, 그래서 북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악은 북악인데 책의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라는 의미의 북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정릉 아리랑 사거리에서 북악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북악 스카이웨이 그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북악 스카이웨이를 타고 여러분 조금 올라가 보시다가 보면 교수단지가 나오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508 스카이단지라고 나오는데 그 스카이단지라고 하는 마을, 정말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곳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 한가운데 저희 북악하늘 작은 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을 이루고 있지만 이 지역은요, 근한 카페도 없고요, 상업적, 사회복지적, 문화적 시설이 거의 없는 그런 황폐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1200에서 1300여 명 되는 그런 세대들이 있고 또 그 세대에 관련된 한 4-5천 명 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상업적인 여러 혜택들을 누리고 있지 못한 채 그죠? 배드타운의 역할만 감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이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이 서울특별시에 그리고 성북구에 있다는 거 무척 놀랍지 않으세요? 자, 바로 이곳에서 도서관과 카페와 교회의 세 가지 일이 하나의 공간에서 바로 이 북악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아지트와 같은 공간으로 저희가 존재하는 것이죠. 한 잔의 커피나 차를 마시기도 하고요. 또 읽고 싶은 좋은 책들 골라서 읽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독서 스터디도 하고 무언가 공예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정을 나누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영화를 보면서 세상을 읽어나가는 그런 공간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요. 마을 사람들과 주민들이 모여서 반상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작은 음악 콘서트나 북 콘서트가 때때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이동용 파이프 오르간인 홍매화가 바로 이곳 북악하늘 작은 도서관에 위치해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오르겔 연주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환상적인 그런 공간이고 그런 도서관인지 모릅니다. 아참, 그리고 저희는 도서관이니까 무엇보다 책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곳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이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은 제가 도서관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읽으면 좋을 책, 두 권의 읽으면 좋을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갑툭책. 저희 북악하늘 작은 도서관에서는 특별히 인문사회와 관련된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암과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서로 배려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필요하고요.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사회학의 아름다운 조합을 통해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두 가지 책, 첫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봐, 세상이 많이 달라 보일걸 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만 봐도 뭔가 구미가 당기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그러하리라 라고 여겨왔던 생각이나 견해에 대해서
그게 아닐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책들, 즉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좀 다르게 인간과 사회를 보면 이해폭이 훨씬 넓어지잖아요. 하나의 방법으로 보면 오직 한 길밖에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보면 다양한 길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문학과 사회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책, 먼저 거꾸로 생각해봐 세상이 많이 달라 보일 걸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어느 한 분이 딱 지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사회 각 분야의 7명의 전문가들이 청소년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각각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에세이 형식으로 기록하고 이것을 전부 모아서 홍세화라고 하는 분께서 서문을 달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경쟁사회, 노동, 국제관계, 과학기술, 문학, 생명, 공동체, 그리고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온,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 말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라라고 하면서 이 책들을 기술에 내려갔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법한 혹은 제도권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러한 방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전환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을 것인가요? 자,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석훈 선생님은 승자독식, 그 야만의 사회를 벗어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 승자독식이 과연 그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수철 선생님, 이분은요 착한 커피와 공정무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가 착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질문은 대표적인 기호식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경제 문제가 바탕이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 강양구 선생님은 불편한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 연장을 위해 무척 중요한 도구임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과 불가역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유전자 조작과 같은 것들이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석현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돈보다 훨씬 고귀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하나씩 짚어가면서 비판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약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죽는 서글픈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도 곧 나오게 될 텐데 그 백신을 누가 먼저 살 수 있겠느냐, 백신이 없어서 치료제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 수 없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특별히 가난하고 저개발화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것이 심각하겠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상대 선생님은 밥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시에 대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다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린 즐기고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김수현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함께 먹는 밥, 동무, 꿈,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죠. 더불어 살아갑니다.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신문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나눔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박기범 선생님입니다. 평화로 가는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전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통한 평화는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평화를 통해서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간디가 비폭력을 통한 평화를 주장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외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책은 두 번째 책, 이 책이죠.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라는 책입니다. 박현희 선생님이 지은 책입니다. 제목이 무척 자극적이지 않나요?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저자인 박현희 선생님은 현직 교사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들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회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동화를 이용해서 당연한 것들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질문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동화에 대해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있을 법한 그런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질문들이 무척 불경스럽기도 하고요. 아니 뭐 이런 걸 질문해 누가 궁금해하기라도 한데? 라고 우려 섞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총 15편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화를 저자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명백하다고 생각되는 교훈들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화를 딱 들으면 그 동화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듯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봐야죠. 왜 그 동화에서 그 교훈들이 나와 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옳은 정답인지, 그런 교훈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은 있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동화를 크게 세 부분으로, 세 개의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카테고리는 첫 번째가 관용의 마을이고요. 두 번째는 일탈의 마을이고요. 세 번째는 지혜의 마을입니다. 관용의 마을로 묶습니다. 거기에는요,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거나 가르침대로 살았지만 그로 인해 곤경에 처한 그런 주인공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우와 두루미, 사이좋게 지내라는 가르침을 실천했지만 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악화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거짓말을 계속한 양치기 소녀 문제, 학교에 가기를 거부한 피노키오, 대충대충 제멋대로 집을 지은 어리석은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알아야 될 것들, 혹은 빠뜨렸던 것들, 혹은 하나의 관점만 가지고 봤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일탈의 마을입니다. 그곳에는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주범을 벗어던진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가 모여있습니다. 중간에 잠을 자는 것으로 게임의 규칙에서 빠져나는 토끼와 그 토끼의 일탈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거북이, 딴 길로 새지 말고 주어진 임무에만 충실하라는 엄마의 말씀을 어기고 죽을 고비를 넘긴 빨간 모자 소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농부에 대한 이야기, 금기시대는 분홍신을 신고 춤을 추다 쓰러지는 삶을 택한 어느 소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일탈의 마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혜의 마을입니다. 지혜의 마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는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미녀, 라푼젤 등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서양의 유명한 각종 공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었다라고 저자인 박현희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왜 왕자는 하필 신발을 동원해서 신데렐라를 찾았는지, 공주가 진짜 잠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라푼젤은 왜 그토록 머리를 길게 길러야 했는지, 왕자로 변해버린 야수를 미녀는 계속 사랑할 수 있는지를 오늘날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궁금해하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듯이 받아왔었던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런 주제들이었지만 저자는 그 외에 그 뒷면에 가려진 이유들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그것이 바로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 제도권이 갖고 있는, 우리 문화권이 갖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문제들임을 지적해내면서 그것들을 제대로 바라봤었을 때 이 동화들의 또 다른 측면의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결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만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회에 대한 올바르고 건전한 이해가 있을 때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방금 소개해드린 두 종류의 책들 있죠? 이 책과 이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훨씬 품격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문학과 사회학의 결합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면을 보고 그 다른 면을 통해서 더욱더 폭넓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